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루마님의 친필 사인 악보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세팅을 최근에 좀 바꿨는데, 지금으로서는 컴퓨터가 없이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8번짜리 키스테이션 88 이 녀석은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피아노 연습까지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확인하러 가보시죠. 먼저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미디 컨트롤러로 소리를 낼 수는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볼게요. 일단 필요한 것으로는 이 USB-C 타입 허브, 이 녀석이 필요하고요. 제가 항상 아이패드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어폰도 꽂을 수 있고, C타입 케이블 꽂을 수 있고, USB 연결 가능하고, HDMI 케이블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 USB 포트를 사용해서 미디 기기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허브를 끼워주고 허브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표시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 키스테이션의 USB를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꽂았는데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스피커도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중고로 산 보스 스피커가 있어요. 저희는 보스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 보스 스피커가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엄청 싸게 내놓으셔가지고 한 10불? 근데 이번에 저의 조그만한 이 스튜디오 셋업을 하면서 아, 이거 쓰면 너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피커를 지금 제 미니 홈스튜디오의 스피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한테 이렇게 억스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이 아이패드 C 허브, C타입 허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아이패드에서 나는 소리가 이 보스 스피커에서 나게 됩니다. 어젯밤에 잠깐 만들어 본 곡인데, 잘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 과연 이 미디 컨트롤러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럼 가라지밴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앰플리파이드 피아노라는 악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면 소리가 나요. 과연 미디에서도 소리가 날지? 와, 소리 엄청 잘 나는데? 아니, 심지어 딜레이도 없어. 대박이다. 너무 소리가 잘 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소리가 잘 나서 놀랐네요. 저는 소리 안 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날 수 있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루마님의 친필사인 악보로 한번 피아노로 연주를 해볼게요. 일단은 악기를 어떤 걸 연주를 해볼까요? 그냥 피아노도 있을 텐데,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그냥 피아노죠. 지금 이 미디 컨트롤러에 서스테인 페달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스테인 페달까지 한번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페달이 잘 보이게 이쪽으로 꺼내놨는데, 서스테인이 작동을 할지. 자, 지금 페달 안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페달을 한번 밟고 쳐볼게요. 와,
이것까지 작동이 되네요. 와, 진짜 아이패드로 이것까지 이렇게 다 될까 싶었는데 정말 게러지밴드 그리고 아이패드는 와, 정말 엄청난 조합이었습니다. 진짜 컴퓨터 한 대 없이도 충분히 곡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미디 컨트롤러 연결해서 다 쓸 수 있으면 솔직히 곡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피아노 연습 뭐 이런 거 그냥 자유자재로 플레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아 정말 놀랍네요. 저만 몰랐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노는 미디 컨트롤러 하나씩 있으면 아이패드 연결해서 그냥 피아노 치시고 연습하시고 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 원래 해보기로 계획했었던 이루마님의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라지 밴드로 피아노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라지 밴드가 이 정도로 진짜 유틸성이 좋은지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정말 비싼 프로그램이나 비싼 컴퓨터 사지 않아도 아이패드만 있어도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습하고 즐길 만한 수준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아이패드, 가라지 밴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을 그 가라지 밴드 오늘 한번 열어서 이것저것 탐색해보시고 집에 놀고 있는 미디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연결해서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음악하는 직장인으로서 앞으로도 혼자서 집에서 음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또 좋은 음악 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